아버님. 어. 그이가 해운업 준비를 위해 외국에 나갔다 온다고 하는데 저도 따라갔다 오면 안 될까요? 에이, 안 되지. 저 불안해요, 아버님. 아니, 뭐 불안해?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. 그래? 아니, 그럼 또 누가 가는데? 홍민혜 회장이요. 어. 바람피까 봐? 웃으실 일 아니에요, 아버님. 아이고, 우리 세계 그 정도밖에 안 되냐, 응? 네, 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에이. 아버님, 저 따라가게 해주세요. 아니, 집은 어떻게 오고, 또 동지는 어떻게 오고. 아버님께서 잘 해주실 거잖아요. 에이, 장사장이 없는데 이제 세계라도 있어야지. 안 돼. 저 따라가고 싶어요, 아버님. 그 태상이 잠시 자리를 비운다 그래도 절대로 가정을 버리진 않는다. 아버님. 그리고 여자가 굳건히 가정을 지키고 있는데 남자가 가면 어딜 가겠어. 나가도 금방 돌아오게 돼 있어.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일하게 놔둬. 그보다 세기는 준비 다 됐냐? 준비라뇨? 세기,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처음에 그랬잖아. 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월급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. 또 선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. 장사장이 바람 피나 안 피나 그런 거나 살필 생각하지 말고 동진 물려받을 준비나 열심히 해. 그룹은 남자 혼자서 못해. 여자가 힘을 보태야지. 아유, 아유. 또 피로하다. 아버님, 또 안 좋으세요? 그래. 세월은 쏜살같이 가고 육신은 하루하루 부서진다. 당신 이런 말 해도 화 안 낼 거야? 당신 혼자 두고 가는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되네. 걱정이 안 된다고요? 내가 무슨 철의 여인인 줄 알아요? 아니, 난 그냥 당신이 지금까지 내한테 보여준 난 할 수 있다 정신, 난 절대 지지 않는다 정신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 건데 화를 내고 그래. 당신 처음부터 작정하고 있었죠? 결혼하고 애 낳으면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혼자 훌쩍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. 속으로 은근히 퀴즈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그런 거. 장태성이 아무리 자유주의자라도 이렇게 황금 쪽지비 같은 마나님과 보기만 해도 눈에 살살 녹는 자식을 두고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? 아니야. 내가 당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요. 그래. 하지만 난 당신과 약속을 다 지킨 거야. 난 황금성의 안춘이 되게 해준다고 했지. 당신 옆에 360을 함께 있어준다는 약속을 한 적은 없어. 당신 그 말 날 너무 외롭게 만들어. 어. 그랬다면 미안해. 하지만 난 당신이 그냥 사랑받는 한 여자로 만족하기보다는 큰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결혼한 거야. 당신 정말 잘해왔어. 당신이니까 그 정도로 할 수 있었던 거야. 아버지께 총애받는 며느리, 신뢰받는 올케, 그리고 사랑받는 새애기. 내가 생각해봐도 당신 정말 표창감이야.
당신 그 말 나 하나도 안 고마워. 난 그래도 당신 하나 보고 이 큰 집에서 버틸 수 있었는데 이 험한 강물 이렇게 헤쳐온 것도 다 당신이 옆에 있었기 때문인데. 잠깐 다녀오는 거 가지고 뭘 그래? 응? 후회하는 얼굴인데? 후회할 법도 한데 나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.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난 당신을 만나 또 사랑을 시작하고 힘들게 결혼하고 당신 닮은 아기를 낳고 많이 보이는 고통 속으로 뛰어들었을 거야. 그 말 정말 고맙다. 아이고 참, 저 벌써부터 엄마 아빠를 방해하고 나서네. 오늘은 윤세라 장태성 여자야. 나 저놈한테 당신 뺏기기 싫은데?